민관 거버넌스는 활동 마감 시한을 불과 일주일 남기고 1구역 민간 개발을 매듭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구역에 대한 해법은 여전히 오리무중. 청주시는 협의 보상과 지주 협약 두 가지 전략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토지주들과 협상을 시작해 500억 원을 들여 개발 압력이 높은 곳을 우선 매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매입을 최대한 추진하되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니 지주들과 임대 계약을 해서라도 공원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가 무산되고 내년 7월 공원에서 해제되는 곳은 도시계획적 관리 방안을 적용해 개발에 제한을 둘 방침입니다. 장기간에 거쳐서라도 꼭 사준다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서 계속 접촉을 해서 토지주들하고서 만나서 얘기를 해가면서. 그러나 토지주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구룡공원 토지주 협의회는 이 구역의 등산로 전체를 폐쇄한 뒤 등산로 우선 매입 요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청주시와의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등산로가 필요 없다니까 전부 다 웅덩이를 파서 등산을 아예 못하게끔 이렇게 해버릴 겁니다. 구룡공원 2구역 전체 면적 중 사유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77%. 1구역은 가까스로 최악의 상황을 넘겼지만 일몰제를 앞둔 협상 기한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한성원입니다.